안녕하십니까. 덕후마이 원자 파이터 배고플전 환자 스니커즈. 아, 스니커즈. 네, 올스타리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오늘과 다음 주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예, 방금 화면에 잡힌 두 선수의 얼굴, 이훈열 선수와 박정균 선수의 눈빛에서 벌써 오늘 플레이오프 경기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에서 나오겠습니다. 이승원, 김동현에서 나오신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한번 돌이켜볼까요? 지난 시간 뭐 강민 선수 문제 있었다라고 얘기하신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그러다 박성준 선수이기 때문에 강민 선수를 네.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고, 그렇죠? 예, 우죽하면은 정말 종족전에 어떤 종족 간의 한계가 정말 네. 분명하게 드러난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도 소수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성준 선수 당분간은 아무도 못 말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하지만 박성준 선수를 늘 중요한 고비에서 좀 예, 장애물의 역할을 해줬던 게 바로 오늘 붙는 이윤열 선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뭐 요즘 그 두 선수 박성준 선수 특히 뭐 닥치는 대로라는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자신 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집어 삼키고 있는 블랙홀 같은 박성준 선수 베이스, 그리고 복수전을 한다고 합니다. 예. 예, 이윤열 선수의 베이스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네. 지금 현재 스니커즈 올스타 현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주에 최종 결승전이 준비가 됩니다. 홍진호 선수와 플레이오프의 승자라고 써있죠. 네, 이훈열 혹은 박성준 이두 선수 중에 한 선수 이름이 올라가게 되겠어요. 오늘 경기 끝날 때 어떤 선수 이름이 올라가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플레이오프 오늘 경기입니다. 이훈열 선수와 박성준 선수와 경기를 펼치고, 지난주에 준 플레이오프 강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와 경기를 펼쳐서 박성준 선수가 프로토스의 강민 선수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한 계단 밟고 올라왔습니다. 자, 현 상황은 가운데 이훈열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경기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결승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결승전을 좀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결승전이 준비가 됩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광장. 한강 분치가 아니라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그런 그 옛날 그 여의도 광장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예.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내리시면 가까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홍준호 선수와 플레이오프 승자, 오늘 이훈열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의 승자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 예, 다음 주 토요일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준호 선수와 이훈열 선수의 매치라고 해도 관심이 가고, 홍진호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매치라도 역시 관심이 갑니다. 네. 현장에 오셔서 많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경기 가기 위해서 오늘 경기를 넘어가야겠죠. 오늘 경기 순서를 알아보죠. 자, 이훈열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플레이오프 경기를 펼칩니다. 오전 승부권 선정입니다. 1세트 러시샤워, 2세트 R포인트, 3세트 레이더스 2, 4세트 로나도 파이널, 5세트 러시샤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대경기를 먼저 따낸 선수와 다음 주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바로 홍진호 선수와 최종 그동안 여러분과 한 12주, 13주간 함께해왔던 스니커즈 올스타리그의 최종 결승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경기 두 선수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이훈열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죠. 자, 관심 집중, 화제 집중입니다. 익숙해지가 없네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있죠. 네.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자, 이훈열 선수. 예, 이훈열 선수 잠깐 집중하기는 합니다만은 이훈열 선수에게 최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이제 감을 찾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페이스가 좀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자신이 전적상으로 앞서 있는 이 박성준 선수를 1라운드 결승전처럼 꺾으면서 결승전으로 진출을 하게 될지 네. 뭐 이훈열 선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네, 대정전 79승 41패 이 중에 박성준 선수와 만나서 9승 4패의 3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훈열 선수와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무언가 알기는 오늘 이겨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결승전에 가야 될 이유와 그리고 동료죠. 바로 이경기가 순정이 다 얘기를 보고 있음. 날마다 나는 새롭고 또 새롭다. 새로운 이훈열 선수 나왔다. 예. 굳이 뭐 새롭다라는 건 항상 당했죠. 이훈열 선수. 네. 다시 자주 돌아왔다. 상대적으로도 지금까지 데이터상으로도 박성준 선수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훈열 선수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지켜봐야겠는데, 문제는 요즘 이 박성준 선수가 참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폭주 기관차 같은 네.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성준 선수죠. 어떤 상대라도 전혀 예, 꺼리낌 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 박성준 절대 강력함을 예,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예, 본게임의 스타리그 최근 결승에서도 이병우 선수를 3대2로 꺾고 우승을 하면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박성준 선수죠. MBC 게임 내 베테랑전 성적은 23승 17패로 그렇게까지 딱 좋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박성준의 이름값에 비해서 네. 충분히 강한 데이터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박성준 선수 지금 6월과 7월 줄라이가 정말 박성준의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네. 예, 보기 좋습니다. 예, 1라운드 결승전의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대진 상대도 똑같고 예, 대진 맵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펼쳐서 승부를 냈었던 선수가 다시 붙었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예, 궁금해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예, 박성준 선수가 첫 번째 경기 러시아워 잡고 내리 세 판을 다 졌습니다. 예, 알포인트 레이더솔트 2 루아더 파이널 이렇게 연속해서 졌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3대1로 이윤열 선수가 이겼었죠.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오늘. 예. 그 맵의 순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정말 이 많은 프로게이머들 중에서 오늘 이윤열 선수가 박성준 선수를 또 누르게 된다면은 박성준 선수와 이윤열 선수와의 그 천적 관계, 네. 네, 박성준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이윤열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이윤열 대 박성준 이 경기는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예, 네. 매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타 종족 경기는 선수들이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프로토스 유저들도 이윤열 대 박성준이요? 봐야겠네.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전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러시아어입니다. 공교롭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1라운드 결승전에서는 박성준 선수가 이 러시아어에서 예, 진출하는 이윤열 선수의 병력을 양방향에서 덮치는 공격으로 한번 제멸시키고 그 다음에 승리를 거둔 그런 경험이 있는 전장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예, 지금의 기세라면 러시아어에서 다시 한번 이윤열 선수를 침몰시킬 만한 예, 그런 힘을 박성준 선수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이윤열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빠른 아카데미를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이득을 보든가 네. 아니면은 투베럭스에서 머린 한두 개만 생산을 해놓고 앞마당 쪽에다가 빠른 확장을 가진 이후에 어떤 그 힘싸움 형태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거나 예, 두 가지 선택 중에 예. 이 박성준 선수의 그 최근 기세에 알맞게 이윤열 선수가 선택을 해왔으리라고 보는데 이윤열 선수의 요즘 컨디션 같다면은 좀 중장기전 바라보면서 예, 자원전을 통해서 예, 박성준 선수와 진이 빠지게 싸우는 예. 예, 이런 식의 전투를 선택하는 편이 확실히 낫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미환 선수가 알포인트에서 박성준 선수를 맞상대를 했을 때 약간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 장기전까지 몰고 가면서 최대한 수비하는 형태로 박성준 선수의 공격성을 이용한 그런 경기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윤열 선수도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으면 예, 좋은 성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선수가 투구를 썼습니다. 전투 준비 끝났습니다. 전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세트 이윤열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스트리커도 최고 돌리 스트리커를 만난 박성준 오늘 자리가 이제 12주차 접어듭니다. 플레이오프의 한 멤버 축 이윤열 선수 다른 한 축 박성준 이 두 축을 통해서 레슨플 오늘 자리가 준 플레이오프 박성준이 되겠습니다. 이윤열과 박성준 자 두 선수의 리턴 매치 러시아 오버에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네, 1세트 시작했습니다. 11시 쪽에 박성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이쪽에는 이윤열 선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 3시, 박성준 선수 11시. 맵은 러시아와 오버로드는 아래쪽으로 7시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박성준 선수 오버로드가. 예, 아이디를 보니까 이윤열 선수 아직까지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열 선수가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졌을 때나 좀 위기에 몰렸을 때는 나다라는 아이디를 쓰면서 느낌표를 한 11개 정도를 예, 찍은 아이디를 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냥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의 대표 아이디가 아닌 다른 아이디를 썼죠. 네. 자, 이제 박성준 선수가 이 경기만 따내고 이번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까지 먹게 되면은 참, 눈앞에 있는 건 다 집어먹는 거죠? 예, 최고의 한 해를, 최고의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표현하니까 또 재밌네요. 네. 네. 닥치는 대로는 표현과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생각해 봤더니, 뉴욕팀 떠오르더군요. 예.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네. 어떤 대회를 막론하고, 고루 강력함을 보이는 게, 예, 프로게이머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죠. 네. 사실, 이제 오늘 경기에 올라와 있는 선수 3위를 차지하는 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상대회에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왕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표 우리 눈앞에 있을 거의 놓치지 않았죠? 예, 그리고 이윤열 선수에게는 갚아줘야 할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중요한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 올게임 내 결승전에서 둘이 맞붙었을 때 3-0으로 예, 패배를 한 기억이 이 박성준 선수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그 올 한 해가 굉장히 우승도 차지를 하고 굉장히 좋은 한 해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경기 결과가 자신에게는 또 5점으로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임하죠. 예, 예, 예. 아. 그래서 아, 완벽하게 복수전을 하는 게 중요하고 때리면서 지나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신기에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네, 둘 다. 예, 예전에 김성재 선수의 프로그램은 때리다가 상대팀의, 그, 상대 선수의 SCV가 달려드니까 예, 백탭을해서 도망치는 그런 러킹을 보여주시죠. 네. 예, 그래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박성준 선수는 일단 스타일이 굉장히 난폭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드론도 좀 난폭한 것 같아요. 힘을 뱉으면서 뛰어갑니다. 이제 격투기에서 이제 빙빙 돌면 상대 선수 뒤를 돌면서 이제 네. 치고 받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 치고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치고 가죠. 예. 네. 치고 그냥 휙 가버리는. 네. 결국 살아서 나갔죠? 네, 살아났습니다. 네. 자, 투자력 상태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은열 선수. 네. 요즘 박성준 선수는 무적이라고 예.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말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만 거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뭐 이런 경기에서도 결국 그 예상을 뒤집기라도 하듯 예 승리를 장식하면서 예 박성준 선수 태강이구나 예, 이런 확실히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은열 선수에게만 결승전에서 두 번 졌어요. 유독 예 그래서 이은열 선수에게 박성준은 좀 약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이게 상대전들이 분대사인데 오늘 만약에 또 지면은 이 대비도 늘어나면서 안개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박성준 선수는 굉장히 좀 그동안 이은열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네. 갚아줄 것이 오늘 정말 많다라고 예. 각오하고 왔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겨도 그냥 이길 것 같지 않아요? 네. 왠지. 그리고 뭐 박성준 선수의 지금 뭐 드론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움직임들 보니까 아, 굉장히 컨디션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얼마 전에 또 테라를 상대로 게다가 펜택앤 크리스탈 트리어스 팀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병민 선수를 상대로 결승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박성준 선수 테란전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때보다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 이윤열 나와 이거였죠. 예, 예. 예. 자, 시드레스장 올라갑니다. 자, 전체적인 양상을 좀 보면은 이윤열 선수는 빠른 아카데미를 통해서 어쨌든 압박이 주는 이점들 아, 예. 압박뿐만이 아니군요. 네, 예, 압박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머린 숫자와 매직이 추가되는 타이밍, 예, 팩토리 올라가는 시기, 이거 다 봤을 때는 그냥 정석 플레이거든요. 엔지니어링 베이가 팩토리보다 먼저 올라간다거나 하는 모습도 아직까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 뒤쪽으로 딱 빼는 더 센스, 예. 매직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 경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는 파이어백 파악. 매직 파악하고요. 그리고 예. 아마터스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윤열 선수는 압박을 가는 가운데 탱크까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동반을 해서 상대방의 방어터를 예, 허물어뜨리겠다, 빠른 시간 안에 허물어뜨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정신부 네. 격치 않다는 거 파악합니다, 박성준 선수. 저 압박 가는 병력은 최대한 컨트롤 해줘가면서 상대방을 정신없게 흔들어 놓고, 예, 그러면서 탱크를 추가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방어터입니다. 예. 박성준. 박성준 선수 앞마당 상승 콜로니 라인 위쪽 좀 볼까요? 예, 위쪽. 저 위쪽으로 우회가 가능. 예, 아, 아슬아슬하네요. 예, 네. 예, 조형물도 있고.
돌아서 아래쪽으로 와도 되지 않겠어요? 네. 아래쪽은 오히려 더 공간이 좀 좁죠. 히드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고요. 네. 네. 자, 일단은 신경전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 아예 우회하는 방향을 말씀을 하신 예. 거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거꾸로 말하니까. 예. 네, 그렇다. 우회하는 건가요? 이윤에서 공격 뺍니다. 아래쪽 내려옵니다, 다시. 네, 상대방의 지금 움직이는 저거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탱크가 추가되는 시점에 한 번쯤 예, 빠른 동선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병력들을 치워주기 위해서 이윤열 선수가 왔다 갔다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플레이를 네. 테란들이 예, 많이 안 했습니다. 대부분 네. 아카데미 짓고 그 다음에 압박하는 뭐 상대방의 본진 쪽으로 아예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멀티를 선택한다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거든요. 예. 박성준 선수 이 맵 네임에 걸맞게 예, 이 맵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러시아어 왠지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박성준 선수 이 맵에서 베테랑전 3점 전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상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윤열 선수는 3승 1패를 달리고 있는데 그 1패를 바로 박성준 선수에게 스니커즈 올스타리그에 든 겁니다. 예. 예.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예. 왜 지금 박성준 선수의 상황이 굉장히 일단 앞마당적 견제가 전혀 없었던 데다가 아, 예! 아 이거 직접 자 로커 와서 로커가 어딘가? 열어주고 있는 또 4연과 아니면 반쯤만 네 그렇습니다 빠져나가는 박성준 야 이윤열 선수가 선택하고 있는 체제가 조금 어중간한 감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포트가 지금 뭐 예. 예, 무난한 타이밍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윤열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스캔을 믿고 예, 좀 이른 타이밍에 머리 메디파이어맨 탱크 이 조합으로 네. 예, 비교적 동선은 짧게 걸렸으니까 공세를 펼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박성준 선수의 뭐 중간중간 러퍼를 벌어시켜놓는 플레이나 빈집처리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는 예, 그런 심리전 같은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이은야 선수의 전진을 계속 지금 예, 지연을 시킬 것 같단 말이죠. 네. 예. 이윤열 선수는 빠른 한방 조합을 가지고 어쨌든 어찌를 갈 생각인가요? 네. 지금 나오네요. 예, 지금 딱 봤을 때는 배틀 없이 스캔 믿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것도. 자, 지금 사이언 스포츠 1층 올라갑니다만. 예. 일단 스캔 믿고 전진해서 자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예, 배틀 추가하면서 경기 끝내겠다라는 것 같네요. 예. 예. 스캔, 원스캔 하나 가지고만 저렇게 이제, 전진을 완료해서 경기를 끝낼 수는 없거든요. 한번 썼어요. 네. 한번 썼습니다. 예. 불안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예, 예. 예, 머린 하나이긴, 러커 하나이긴 합니다만, 저것도 타먹고 다가면은 기본적으로 머린, 예, 다섯, 여섯 죽어 나가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한 방을 생각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에게 타먹고 한 번은 상당히 신대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먹고가 아니었네요. 네. 네. 그런데, 어쩌면 하나둘 한줄 탈출! 자, 박성준 선수 견진에 시작된다. 러시아워에서의 박성준 선수! 자, 일단. 자, 돌아서 없죠? 예. 돌아섰습니다. 오! 자, 위쪽에서 벙커가 없죠? 없어요. 예. 빈틈 있어요? 엔지니어링 베이조차. 아, 예, 이것도 괜히 지금 성준콜론의 탱크 하나 쳐뒀는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스킬을 계속 썼단 얘기죠? 다 썼단 얘기죠? 스킬 다 썼어요? 예, 어쨌든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은 시간 싸움이고, 이윤열 선수가. 네, 딱 거기까지만 지금 전진을 하는데요. 야, 자, 배틀 캐야되는 캔 먼저 이쪽 다리 플레이가 나. 진짜 예. 배틀 나오는 준비가 아래쪽에 되는 예, 유사했어요. 배틀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 보면 이제 이윤열 선수입니다. 자, 이거 스프링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목숨 걸고 못 쳐야 돼요. 야, 지금 아슬아슬해요. 예, 예, 일단 지금 예. 스타포트에 불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예. 스페셜이 곧 나오긴 할 거거든요. 예. 오, 그리고 이게 에리포인트를 지나갔기 때문에. 아, 네, 지나가다 만든 메탈의 스쿨. 자, 배틀 나오나요? 배틀 나오나요? 결국 배틀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예, 배틀이 예. 얼마나 뮤탈리스트라든가 이런 그 공중 병력에 걸리지 않고 피해가느냐? 예, 저 전진 병력과 같이 무사하게 합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사냥하러 가자! 사냥하러 가자! 예, 배틀 나올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박성준 선수도 알아요. 아, 예. 근데 무사히 안 걸렸어요. 살금 예. 그냥 뚫어버리겠다라는 건데요. 박성준 선수? 예, 본진은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전진한 병력들은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박성준 선수 박성준 선수 먼저 치고 나가고
굉장한 자신감인데요, 이거. 여기서 예, 예. 이은열 선수의 경력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도 네. 어쨌든 공사를 선수했단 말이죠. 자, 본질은 100기를 들었습니다. 본질은 한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엔딩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밀고요. 자, 러커가 없으면 그냥 예, 배슬로 휙 누구나 예, 그냥 들어가버리면 이거는 이은열 선수가 경력이 들어갔을 때는 이은열 선수가 유리할 수 있죠. 이은열 선수가 빨랐어요. 템이 예. 빨랐습니다. 자, 저 러커네가 뛰어나자마자 속맞을 거고요. 자, 저거는 뛰어나자마자 속맞습니다. 일단 스파이더 먼저 깨고 자, 러커가 러커가 제거를 해줘야 지금 나와있는 유탄스맨이 병력을 제거를 할 텐데 자, 이거는 병력 지금 나와있는 병력과 한 번에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한 번 부담이 많지 않아요, 병력이? 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예. 자, 테라는 기차 썼고 메딕스타도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마지막 선수는 좋으세요. 예. 더 이상 없어요. 선수는 박수, 구실 박수 불러줬어요. 자, 지하실 맥주입니다. 지하실 지금 걸려서 멈추니. 살아남아있어. 살아남아있어. 이은열. 예. 너무 많이 살았네요. 예. 이윤열 스트럭을 보인다. 그리고 공이 차발에 박성균 선수 다시 한번 패배전 러시아의 박성균 선수를 누릅니다. 한 번에 킹 하고 끊어지네요. 예, 이윤열 선수 고민하지 않고 뱃살 하나 추가가 됐을 타이밍에 강하게 전진을 했던 것이 아무래도 박성준 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실히 빠른 타이밍이었고 예, 그때 박성준 선수는 본진 안에 3회 처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거기에서 병력을 모을 만한 타이밍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 한 번의 선택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네. 아, 됐어요. 예. 네. 박성준 선수의 플레이에서 좀 아쉬운 점은 예, 예. 역시 상대방의 병력들이 사이언스 베스트를 없는 상태에서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탄마커의 활용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 예,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스탄마커가 예, 둘, 셋 정도 예, 충분히 활용이 되었다면 분명히 이윤열 선수에게 타격을 많이 들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선택했던 그 공세는 예, 공격적인 플레이는 썩 좋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약간 더 본진 지역에서 참으면서 언덕 위쪽에 성큰 콜로니 라인 건설해주고 그것이 다 뚫리면 올라오는 테란 병력을 확 잡아먹는 예 그런 플레이를 네.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자, 박성준 선수 일단은 시작은 패배로 시작됐고 이윤열 선수 승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세트 이윤열 선수가 가져갑니다. 잠시 후에 2세트가